안녕하십니까. 그냥TV입니다. 오늘은 목포 힐링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여행 코스는 목포 삼경인 갓바위를 돌아보고 목포 스카이워크, 유달 해수욕장, 고화도 전망대, 고화도 해변대극기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거 봤어? 그거 안내도 봤어? 안내도는 봤어. 갓바위 유달산이야? 발길이 머무르는 곳은 내가 건져줄게. 웃긴건 우리 역할이 안했나요? 바닷물이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야. 아 정말? 응. 긴 밤을 지새는 그랬지 않니? 물결 햇살이 있어요. 그 물결 저기 소파여가지고 누가 생겼네. 이게 사랑같지? 아 이게 맞다. 어 맞다 이거 사랑같지?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기쁨이 되게 하여줘. 그리고 사랑의 그림자 되어 이거 사랑같지? 가파이 다 쓴 것처럼 됐네. 끝없이 그래서 머물게 태풍오고 하면 사랑은 여왕이 남아 계속 대표길이야. 저기 산에 바위도 멋있네. 자기야 어이 내 대박을 찍어. 내가 찍고 왔는데 아주 옛날 때네. 어, 내 대박 거기가 있어. 저기도 저기서부터 갓바위 공원이라 갓바위 뭐라고 하는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청년 오왔어? 기쁨이 들게 하여주고 그리고 사랑의 그림자들 끝없이 머물게 여기가 유리로 되어 있다는 거야? 내 곁에 머물 유리가 여기 되어 있다는 거야? 게임 한번 줘. 아, 여기서 사진 찍어서 멋있겠다, 저거. 다리. 생각보다. 저기 하나. 저기. 아, 이게 막 난 유리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유리도 안 되어 있으니까. 아 여기가 그나마 인달이 돼서 발길이 머무는 곳에 시원하지? 어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마음 머물게 하여 주오 그대 긴 밤을 지선 불처럼 사랑의 그림자들 그 곁에 삽니다. 고기도 있어 고기. 고기 있어? 어. 아 고기 고기 찍으려고? 저기 야 멸치인가 보다 멸치. 여기도 있어. 맞네. 어. 눈에
아저씨가 또 소리지르시네요. 그대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네. 아무튼 좋긴 좋다. 바람도 새랑새랑 불고. 난 그대가 나의 삶이라 믿어왔지. 그대를 위해서 사는 것 같고. 하지만 그대 우리 요 끝만 해도 내가 원했던 이게 끝에 단 한 번도 못 들어가게 수집하니까 아, 여기만 해도 깊다. 무릎을 치면 않겠어. 더 이상의 슬픔은 없을 테니까. 그대가 날 버리고 떠나간 뒤에라도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시원하지? 있으니 내가 달려갈 테니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았고 이 계단이 150개인가? 그의 뒷모습을 아~ 아, 이 계단? 힘들면 좀 어때요? 처음부터 그 사람의 여자가 하나도 안 힘들어. 몇 개 있다고? 150개? 150개인가요? 힘들지? 아니, 이 정도야 끝나지. 그대를 위해 나 150개지. 사는 거라 이 정도야 아무렇지도 않지. 하지만 그대 고아도 전망대 내가 원했던 사람 이러니까 전망대 단 한 번도 유달산까지 다 보이네. 대박이야. 구름 봐. 구름도 있어. 내가 아까 했던 더 이상의 슬픔은 없을 테니까 그대가 날 버리고 있으니 사랑이여 이제 내가 달려갈 테니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줘. 사랑이여 이제 내가 움직일 테니 거기서 조금만 이쪽으로 가야지. 기다려줘. 커피죠? 커피? 줘봐. 한 잔만 마시자. 와, 바다가 옆에 있으니까 좋다, 야. 생각보다 덥진 않다. 저쪽에 배 봤다, 배. 응, 봤어, 나 아까서부터. 큰 배. 당신은 덥지? 긴바지, 반바지 입고 와야 되는데 긴바지를 입어서. 이거 다 불 아니야? 한강변? 어. 여기 그냥 주머니 다 해놨네. 내가 다 해놨다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믿었어? 양쪽으로 다 붙어있잖아, 불이. 응. 그늘이 있다. 그늘 좀 찾다 가자. 그래, 찾다가. 완전 짱이다. 날씨가 짱이야? 너 꼼짝마하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라고 그래? 수선화가 익히는 거 같은데? 그게 수선화 있어 그렇게? 어. 개선 장군 이순신이래.
106일 동안 고아도에 있었대. 106일? 제 수술, 제 수술을 위해서. 그래, 맞다. 아, 맞아. 잘 만들어놨네. 거의 다 왔다. 고화도가 용산이래. 고화도가 용산이래. 애초에 희망을 담아 한눈에 모르다 용을 지상이래. 여기 길이 안 좋다. 데크가 낫다. 아니, 저기 가면 또 평지야. 데크는 땡볕이야. 덥지? 커피 먹을래? 커피 먹을래? 거의 다 왔지?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